이혼 때문에 이혼? 네, 이혼 때문에 점집에 오는 경우에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해줘요?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혼을 저는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어요.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참 세월이 이렇게 변한 건지 우리 신령님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내가 아기 때 애동일 때는 뭐 지금도 애동이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짧게는 뭐 1,200년 대신 어른들이잖아.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. 가급적 참고 사세요. 좀 몇 해 참으면 나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이혼을 권하진 않았거든 나는. 근데 한 몇 해 전부터는 이혼해야 되는 거야. 왜?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살을 나면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의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측면 또 폭력 뭐 여러 가지 가정 불화 뭐 성격 많은 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의 여자의 사주를 봤을 땐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. 그러니까 혼자 커리어문식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뭐 연애도 하시고 이 정도만 이렇게 살고 하고 하실 분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아이도 낳고 남자도 만나서 이렇게 근데 삶이 꼬여가거든.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게 경제적인 면 또 그 경제적인 게 되면서 또 남편의 뭐 폭력 무조건 이혼하라고 그래 나는. 이혼해야지 그 당사자가 사니까. 남자 또한 여자의 뭐 무분별한 그 뭐 금전적인 뭐 경제 활동 뭐 이런 모든 게 이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혼한 게 보편적으로 지금 돼 있기는 하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 많으니까 흠도 아니라고들은 하는데 이혼하신 분들 사주들을 보면은 원래 싱글이었거든. 원래 혼자 어떻게 보면 나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하고 그러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. 근데 그런 양반들이 또 외롭고 힘들다 보면 또 만나. 그건 또 결과적으로. 근데 끝내는 혼자 가는 게 맞는 거지. 근데 이혼이라는 거는 글쎄 서로 자식이 없다면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데 자식이 있다면은 심사숙고는 필요하겠지. 해 이혼들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다 해봐 나는 안 할 거니까.